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한영 교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민수기 살펴볼게요. 출애굽 제2년 2월 1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로부터 19일이 지난 제2년 2월 20일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3일 길을 가다가요 쉴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3일 길에서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과거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가다가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쓰다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했어도요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 감격과 감사의 기억을 3일 이상 간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세기 개혁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주일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3일째 되는 수요일 예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11장부터 이제 25장까지에는 크게 7개의 원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복되는 4개의 악순환적인 양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표징을 남깁니다. 오늘 읽으실 11장에서 13장에는 4개의 원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을 보면요 백성들의 악한 말입니다. 두 번째 원망은 무리의 탐욕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원망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이야기고요. 네 번째 원망은 가나안 정탐과 광야 방랑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광야로 진군한 지 3일이 지나자마자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모든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망 혹은 불평의 말을 상징적으로 함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짓말, 도적질, 음행, 살인, 우상숭배를 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악하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매일 너무나도 당연하고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을 보면요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잊고 이집트에서 노예 시절 주인들이 먹다 줬던 그 음식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16절에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13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불신과 불평을 온 백성에게 확장시킵니다. 그들의 불평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음식에 대한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 무리들의 작은 불평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끝내는 그 불평이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확장되었고 이는 치명적인 광야에서의 방랑과 멸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작은 불평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해 줍니다.
자, 그럼 민수기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정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후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Thank you.
가정과 교회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자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일평생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떠한 형편과 문제 앞에서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살 수 없음 같이 교회를 떠난 성도의 삶은 생명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자녀는 그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친교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잘되는 복을 늘 경험케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명을 나누고 감당할 때에 자녀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화합하고 부흥케 하는 일에 자녀를 들어 써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무릎을 들인 흔적과 눈물 자욱이 예배당 곳곳에 남겨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신앙을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전통을 우리 가정과 자녀가 이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 세력에 현혹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